안녕하세요. 요가소년입니다. 뒤쪽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발 바꿔주시고요. 이제 안내자인 제 목소리에 몸을 편안히 맡겨봅니다. 손바닥은 천장을 향하게 바닥에 툭 떨궈주시고요.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펄썩, 무릎도 살짝 구부렸다가 바닥에 털썩. 바닥과 몸이 만나는 그 사이에 의식을 둡니다. 이루고 싶은 것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요가에서는 이것을 쌍칼파라고 합니다. 자신의 신체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의식을 오른쪽 손으로 가져갑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 힘을 빼줍니다. 배가 고파, 배가 너무 고파. 집에 갑오징어 회가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갑오징어 회를 일단 먹고 그러고 밥을 만들어 먹을 겁니다. 맛있겠다. 갑오징어. 집에 갑오징어 회가 있지 않네요. 맛있구만. 경이로운 소문을 못 봐가지고 보면서 먹으려고요. 다시 켰을 수도 있지. 맛있다. 우리 여기 갔다 오자. 용은 갑자기 왜? 소문이 부모 시급하게 만나게 해줘야지. 저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어여 가자. 딴 일 보는 듯이 걸러. 일은 엄마가 우리한테 돌리면 마음이 편해? 뭐하는 거야 지금? 이건 가자. 부모님 살해한 범인 누군지 확인시켜 주려는데 뭐 그냥 가? 빠르셔. 장난하지 마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내심기라고 다들 널 보호하고 싶었던 거야. 우리 할머니. 아, 안녕하세요. 저 미친년 누구야, 마이크? 저 문은 요만큼만 열어두자 소문아. 그만하지 마. 어때? 간단하게 밥을 해 먹으려고 했는데 집에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편의점을 가려고 합니다. 오, 개춥다. 너무 추워. 갑오징어 먹었는데 배가 안 차가지고 밥을 좀 만들어 먹으려고요. 이렇게 준비물이 필요해서 이거 사왔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설명이 따로 필요가
오늘은 슈퍼맨 보면서 밥을 먹을 겁니다. 짠. 맛있겠죠? 맛있군. 얘네들은 열정 넘치니까 열정이네. 삼촌 불렀어. 윤호윤호는 나이 들면서 더 잘생겨지는 것 같아요. 춤을 어떻게 저렇게 잘 추지? 신기해. 초콜릿을 먹어볼까요? 오늘은 14일이죠? 14일은 엄청 큰 게 기다리고 있어요. 뜯어보겠습니다. 아이 귀여워. 귀엽다. 처음 보는 애가 나왔어요. 오늘은 이렇게 큰 루돌프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간식. 요즘 카스테라에 완전 빠져버렸어요. 드링스 with 100 bullshit people, not one of which has ever been turned down by a co-op. I can't believe it. You have to help me come up with the list of profound questions to ask him. And after dinner, we're going to go to the Carlisle, go to the bar, and spend some time there. It's very... My parents cannot believe you could buy a Birkin bag. Denis de Rougemont or Ortega y Gasset. How do you always know all that stuff? If it doesn't rain. It's not in the rain. It's very moody. It's very romantic. You're gonna like Sodom. It's filled with creative people. You're gonna get commercial and expensive. David, Ash, what an honor this is for me. I just want to say you're by far the most... Neither hither nor yon, I'd imagine. Ashley.